8월 4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국제 스페셜 뮤직앤 아트 페스티벌을 시작합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주최한 2022 국제 스페셜 뮤직앤 아트 페스티벌이 이용훈 회장의 개회사로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나 올해 코로나가 잦아듦에 따라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아티스트의 어떤 진로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2022 국제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은 음악과 미술을 통해서 국내 발달장애인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전 세계 유일의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축제입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긴장을 좀 많이 해서 그랬지만 그래도 하고 내려오니까는 마음이 편해지고 좋았어요. 이번 페스티벌은 우리 여기 다시 Again, We Are Here Together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이 평창에서 제휴 축제를 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축제 첫째 날에 김대진 총감독이 진행하는 멘토단과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클래식 개막 콘서트를 시작으로 발달장애 피아니스트들의 스페셜 피아노 콘서트, 매일 저녁마다 진행하는 노영심 팝감독이 진행하는 콘서트와 국내 오페라단과 관현악 앙상블 데일리 콘서트가 열리고 마지막 날인 29일 전 출연진이 함께하는 폐막 콘서트가 열립니다. 축제에 참석하는 장애인 아티스트들과 비장애인도 참여가 가능한 뮤직 앤 아트 클래스, 문화체험 프로그램, 스페셜 올림픽 종목 체험, 미술 레슨, 마스터 클래스 등 여러 체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국내 유명 교수진 멘토들이 각 수업을 진행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연주하는 것을 아마 보시면 정말 그 연주 실력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또 실력을 갈고 닦는 걸 보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정말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좋은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2022 국제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은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국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지난 26일 대한적십자사 홍성지구협의회에서 취약계층 여름맞이 복날키트 나눔 행사와 명예지부회장 위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홍성지구협의회는 중복을 맞이하여 군내 11개 읍면동 취약계층에 삼계탕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복날키트 전달 행사로 대체하였고 흑석이 재난지역계층을 위해 선풍기 170대를 기부하였습니다. 이날 이용록 홍성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홍성지구 명예지부회장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홍성군에 있는 어려운 이유 또 소외계층들을 우리 군에서도 발굴하고 찾아내고 또 우리 봉사원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홍성을 만들어내는 데 온갖 열정을 다 바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대한적십자사 홍성지구협의회 황정혜 회장은 봉사원들에게 감사하며 봉사원들이 없었다면 이 자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전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울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